한 폭의 수묵화처럼 산과 산이 이어지는 작은 마을. 그 산자락에 흑염소 농장이 있다. 주인은 올해 45세 조혜진 씨. 오늘은 어떤 애들이 누가 운동하기 좋을까? 300마리의 흑염소를 키우는 열정 가득한 축산인이다. 자, 나가자. 5년 전 귀농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흑염소 농사지만 이젠 배꼽에 감춘 때까지 훤히 보는 준 전문가가 됐다. 이쪽에 계셔야 돼. 여기서 예. 이쪽에 계셔야 될까? 생각보다 애들이 겁이 많아 가지고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. 가자. 한 마리가 딱 나가면 같이 나가는데 누가 먼저 나갈 건가? 네가 나가, 내가 나가 막 그러면 싸우는 거야.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녀석들인데 데이트 스킬 중에서도 제일 습득이 어렵다는 밀당부터 배운 모양이다. 그래 그래. 고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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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조. 나가봐. 옳지. 바깥에 얘네들은 처음 나가는 거야. 눈도 처음 밟아보고. 운동 운동 뛰어 뛰어 뛰어. 아, 앞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안 가요. 가자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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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뛰어 뛰어 뛰어.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가 내리쬐는 따뜻한 날은 운동이 필수인데 얘네를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운동하는 것 같아요. 축사에서도 충분히 거닐 수 있도록 우리를 크게 만들어 놨지만 바깥 바람을 쐬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.